9월 14일 화요일 14호 태풍 찬투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북상 중인 14호 태풍 찬투의 간접 영향으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서 시간당 5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총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태풍은 안타깝게도 추석 귀성객의 이동 시간대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역시 14호 태풍 찬투가 강타하는 상하이시의 경우 초중고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대표적인 국제공항 푸둥과 홍차오 두 곳의 항공편도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오가는 열차 등이 부분 취소됐고, 시내 지하철도 일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유럽기상청의 태풍 이동 경로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중국 상하이에 머물다가 제주도 북쪽 해상을 지나서 한국으로 향한다는 예측과는 다르게 제주도 남쪽 부근 해상으로 이동을 하다가 대형 태풍으로 세력을 강화하면서 일본 규슈 지방 후쿠오카에 상륙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만약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이 맞다면 14호 태풍 찬투는 일본을 직접 강타하게 되며 한국에 주는 간접 영향도 매우 적어질 것입니다. 한편, 미국 기상청에서 9월 20일경에 필리핀 동부에서 15호 태풍 덴무가 발생하는 것이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독일 기상청에서는 15호 태풍 덴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미국 기상청이 맞다면 15호 태풍 덴무가 9월 20일경에 발생할 것입니다. 태풍의 경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내일은 또 다른 태풍의 경로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